다음 사연은 아픈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 혼자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노래를 배우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시는 양양매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그 옛날 목포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살았던 것이 나이가 드니 너무 그립습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 모두 훌륭하게 자랐지만 나는 아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며 즐겁게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과 함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양매 어르신의 노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목포의 눈물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인 양양내 어르신을 직접 모셔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내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43년생이고요. 네. 이름은 양양내고요. 사는 곳은 금동입니다. 아, 네. 양양내 어르신, 그러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남편이 먼저 떠났거든요. 세상을. 근데 떠났는데 이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남편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할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홀로 있을 때는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곤 해요. 그리고 노래 못한다고 꾸중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제 노래 소리를 듣고 무척 즐거워하고 기뻐할 듯 해요. 네, 참 어르신께 의미 있고 뜻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럼 목포에서 이제 가족들과 즐겁게 살았다고 이렇게 사연에 적어주셨는데 가장 즐겁고 행복했었던 일 한다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 세 마리가 다 초등학교 다녔어요. 네. 아들 둘에 따라는데 근데 제가 친척 하나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서 애들 셋 데리고 굉장히 되게 힘드는 것 같은가 봐요. 네. 그랬나 그때마저 저희 시간 나는 대로 저 남편이 들루로 산으로 바다로 막 무척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목포의 노래가 참 의미가 있지 저는 들었어요. 와,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어르신 사연을 읽다 보니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고 그렇게 즐기고 계신다고 적어주셨는데 그거는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우울증이 왔어요, 약간. 그런데 우연히 눈빛 동물이라는 데를 들어왔어요. 친구가 또 그러지 말고 거기에 가라. 그래서 거기 가갖고 거기서 노래 가르치는 분이 박만수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지도를 받고 또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복지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뭐 저들은 뭐 정신병원까지 가라고 했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참 노래가 어르신께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목포의 눈물 말고 요즘 또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하나 있으실까요? 네. 동백아가씨를 저는 즐겨 부르고 있어요. 아, 동백아가씨. 그러면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좀 한번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작스러운 부탁인데도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활기찬 노을을 보내시는 거 보니 참 멋있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아까 이제 친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많이 도와준 친구들과 박만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나이 먹고 지금 갈 곳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힘드는데 이렇게 복지관 관계자님들한테도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런 저희가
하는 행사에 신청도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양양래 어르신과 함께한 인생의 희노애락 중 락, 그 옛날 목포에서 가족과의 즐거웠던 기억과 현재 친구들과의 즐거운 사연을 담은 노래자랑 5월에 온 락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의 가정에 봄날의 햇살처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